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황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베스트 5. 네, 14세용 에어코킹 핸드건 중에 물론 제가 써보고 만져보고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3개 정도 할까 했는데 워낙에 좋은 총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었고요.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베스트 5 밖에 못 들어간 명총 중에 명총. 예, 여기 보이는. 예, 웃을 수밖에 없는 아카데미 스미스 웨슨 M586 매그넘 4인치와 2.5인치 이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거 지금 도색하려고 전부 다 분해시켜놨습니다. 일단 칼라 파트도 제거하고 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걸 뽑으려고 하는데 잘안 뽑히네요. 네, 일단 얘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예, 어차피 얘도 같이 도색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녀석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예, 여섯 번째 제가 제로 순위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아카데미 리볼버입니다. 탄피가 이렇게 뽑히고 아주 괜찮죠? 그리고 한 발을 넣어서 러시안 룰렛도 할수 있다는 거안 돌아가나? 여기 수루룩 딱 넣어가지고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탄이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총입니다. 네, 일단 베스트 5에 내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카데미 리볼버 중에 가장 최신형이거니와 뭐 이거밖에 선택권이 없죠. 그리고 뭐 무척 잘 나오는 외관과 탄피가 이렇게 뽑히는 이런 거에서는 뭐 괜찮은 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카데미 M586 리볼버. 가능하면 짧은 걸 저는 추천드려요. 좀 보기는 좀안 예쁜데 성능은 조금 더 낫습니다. 뭐긴 거도 뭐 무리할 건 아무거나 뭐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베스트 5첫 번째. 그첫 번째는 아카데미 글록 23입니다. 아카데미 글록 23. 가격은 10,000원이었고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손을 좀댄 부분들이 조금 보이죠. 일단 뭐 이런 부분. 네, 일단 짤짤이 탄창을 이용했고 무게는 되게 가벼운 편이고요. 이게 왜 베스트 5의 다섯 번째에 들어갔느냐? 글록 17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입니다. 글록 23이라고 G23이라고 돼 있고 하지만은 일단 여기 질감이 좀 이상한 라인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라인이 살짝 보이죠? 옆으로. 그런 처리가 좀 되어 있고 일단 23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글록 17을 느낄 수 있는 총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리뷰했을 때도 성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니었고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특유의 내구성도 괜찮고 적당히 짤짤이 탄창에 탄도 많고 그냥 가지고 놀기에는 뭐 좋초라고 괜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드렸고요. 건스톰에서 나온 글록 23인가요? 23이 아니고 슈퍼 글록 17로 알고 있는데 그 녀석하고 이 녀석이 베이스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게 G23이 아니고 글록 17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 넣었습니다. 뭐 각인은 다뭐 지워졌지만 이게 각인이 있다면 참 괜찮은 총이었겠는데 아쉽죠. 아무튼 글록 17. 14세용 리뷰이기 때문에 토이스타 글록 17이 안 들어갔죠. 당연히 토이스타 글록 17은 아마 베스트 5 하면 안에 들어갈걸요? 아마. 네. 예, 일단 성능이 아카데미 기본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총들 중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총이고요. 다만 단점이라 하면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나크 방식으로 조립되는 방식인데 그래도 뭐 완성도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쓸만합니다. 무척 추천드릴 만한 총이고 한 번쯤은 성능 위주로 그냥 편의성이나 성능 위주 그리고 글록의 이 그립감이나 이 날씬한 느낌 이런 거를 원하신다면 이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자 베스트 5 이후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네 아카데미 TP45네요. 제가 이글상사나 다른 합동 제품의 권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아카데미나 예. 앞으로 등장할 회사로 가겠네요. 일단 14세용 베스트이기 때문에 예. 저기 어떤 거죠? 잠깐만요.
아크로 모형 같은 거는 지금 리뷰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TP45. 아이고, 이거. 예, TP45입니다.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슬라이드의 장전 느낌. 자, 부품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칠을 했죠? 예. 예,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칠을 했습니다. 구멍이 원래 좀 나 있어요. 일단 부품 분할이 되어 있어서 탄비 배출구 색상도 좀 틀리고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그립감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주르륵 되어 있는 실총도 단열식 한 발씩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그립감이 굉장히 우수하고 일단 사용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다만 단점은 탄창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본드질이 약간 돼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약간 벌어져 가지고 탄이 이렇게 된 총 중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탄 걸림이 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총으로 제가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립감, 사용감, 그리고 성능도 꽤나 우수한 편이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총입니다. 슬라이드 후퇴 거리와 이 시원한 장전의 느낌. 네. 카암스 TP45, 아카데미 TP45죠. 이만한 게 없어요. 자,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베스트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네, 바로 이겁니다. 월터 발터 P99. 네, 손기형인데 이거 손기형 아닌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손기 아닌 건 안 가지고 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네, 구성품도 뭐 든든하죠 아주. 네, 일단 뭐 기본 구성품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이걸 뭐 한번 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솜기형 아닌 것도 예, 포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솜기형은 그냥 이렇게 심심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이게 탄창 멈치가 이렇게 특이하게 빠지는 실총의 그거를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보시면 슬라이드 스토퍼, 이거는 재현이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스토퍼를 걸어주는, 그러니까 14개용 중에 슬라이드 스톱이 되는 총은 이 총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이 걸립니다. 올리고, 이게 빈 탄창일 때는 이렇게 걸릴걸요. 네, 이렇게 걸립니다. 탄창에서 밀대가 밀어주니까 빈 탄창일 때는 걸립니다. 슬라이드 스톱도가 제대로 작동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실총의 작동의 그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가격도 뭐 솜기 버전이 만 원밖에 안 하네요. 솜기 없는 버전이 아마 천 원쯤 쌀 거예요. 제 생각에 9,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짤짤한 창 되어 있어요. 이거는 PPQ나 P99 입세용의 헤비웨이트 탄창도 똑같이 되고 보완이 되고요. 이 슬라이드가 아마 슬라이드가 메탈인 건지 아니 풀 메탈인 건지가 아마 20세용으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저는 뭐 따로 비싸기 때문에 따로는 뭐 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각인도 이제 아카데미랑 틀리게 가격대 비해서 각인도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거죠. 이거는 우바렉스 라이선스드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적혀 있고, 슬라이드 스톱도 제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뒤쪽에 인디케이터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전하면 빨간 게 보이죠. 쏘면 안 보이고 장전하면 인디케이터가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뭐 흠잡을 데 없고요. 그리고 밑에 20mm 레일이 또 있네요. 그래서 뭐 레고 놀이 하시는 분들은 또 달면 되고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콜트 45-50 옛날 거 그걸 좀 좋아합니다. 아무튼 요즘 나오는 폴리머 권총을 제대로 재현을 했고, 예, 성능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14세용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 약간 뭐 모자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14세용답게 그냥 고만고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튜닝의 여지가 약간은 있긴 한데 그렇게 뭐 그래도 뭐 튜닝한다고 그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예, 괜찮은 총이죠. 예.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베스트 3를 했고요. 그 다음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베스트 2는 바로 아카데미의 신형 네 P226입니다. 자, 봅시다. P226
예, MK25를 모델할 거예요. 밑에 레일이 있는, 예, 해병에서 사용하는 P26을 뭐 모델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시그의 정품, 시그의 언더라이선스로 각인도 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P21로 제대로 되어 있죠. 특히나 이거는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올해부터 박스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잠깐만. 이 녀석들 보시면 박스 디자인이 옆면이 되게 예쁘죠. P26도 똑같은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그림이 참 좋아졌죠. 예뻐졌죠. 아카데미 신형이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아무튼 예, 박스 디자인이 원래 옛날 뭐 아카데미 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자 일단 빨리 열어봅시다. 자, 노멀 상태 그대로 있네요. 박스도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총도 뭐 훌륭합니다. 탄창이 조금 얇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고요. 짤짤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탄이 제 생각엔 100몇 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탄창 반 정도 쓰면 거의 안 되고 이 양이 별로 없어서 많이 흔들어야 되고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리고 P26 이총이 그 K5, TP45 그리고 MMP40인가요? 그 총들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후퇴거리가 훌륭해요.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그 류의 그런 류 이전에 K5 같은 경우에는 해머가 재현이 이렇게 작동 재현이 안 돼 있었는데 이건 싱글 액션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블 액션까지는 재현이 안 됐나 봐요. 아무튼 그리고 분해 레버 장치가 있는데 이 분해 레버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거를 분해 레버를 그대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뽑은 다음에 슬라이드를 분리하면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안전 장치 제대로 붙어 있고 아주 지금 생각해도 지금 봐도 다시 봐도 그립감도 좋고 P26이 또 옛날에 동산에서 나왔던 거 이후에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모델화된 거는 에어코킹으로 모델화된 것 중에 아마 걸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총이고요. 아카데미의 그 설계도 슬라이드가 이렇게 많이 후퇴되고 이 TP45와 함께 이 또 슬라이드의 그 뭐랄까 슬라이드의 후퇴하는 그 맛, 그러니까 장전하는 맛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고요. 레일이 이렇게 붙어 있고 P26에 약간 좀 각진 듯한 느낌의 이 두꺼운 그립감, 이것도 훌륭하죠. 아주 추천할 만한 그런 총이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합니다. 약간 디테일 업을 좀 해줄까 하고 봤는데 이렇게 구멍도 나 있어서 나중에 칠을 해도 될 정도로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각인도 있고 아주 마음에 드는, 아카데미가 아주 큰 일을 터뜨렸죠. 마음에 들죠. 네, 이게 2위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을 하실 거예요. 예. 역시나.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1은 당연히 베레타죠. 베레타. 자, 모니카 베레타의 후속작이 아니고 그 레벨의 딜을 잇는. 네. 예. 물론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좀 전에 여기 20세용. 20세용은 메탈이 적용이 됐죠. 메탈 부품들이 적용이 되는데 메탈 부품과 헤비웨이트로 돼서 굉장히 무거운 총인데 그래도 성능과 실용성 모든 걸 만족하는 총이죠. 자, 이제 블랙 버전, 노멀 그립의 블랙 버전 보여드릴게요. 노멀 그립의 블랙 버전. 빌탄이 들어있다는 건 제가 쓰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항상 차에 가지고 있습니다. P26과 함께 차에 항상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것은 집에 장식용으로 제가 쓰고 있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가격이 얼마씩인지. 예, 2,000원 더 비싸네요. 노멀은 11,000원, 그리고 음장 버전은 2,000원이 더 비쌉니다. 이 사진에 영상으로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보시면 돛에 까진 것들이 보이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음장은 그냥 막 쓰실 분들한테는 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분 은색 칠이 안 되어 있는 은색 플라스틱 파트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정 부품들은 약간 유리 섬유 재질이 약간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 이 힘을 필요로 하는 부품들은 이렇게 검정색을 가지고 있고 외부는 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은장이기 때문에 컬러 파트가 없는 장점도 있죠. 블랙 버전은 이 컬러 파트가 여기 붙어 있어요. 네. 뭐 그렇다 쳐도 뭐 조금 이 정도 크기는 조금 제가 봐도
용납이 좀 가능하죠. 아카데미 거 이 정도 튀어나온 거는 좀 용납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딱 봐도. 네. 조금만 짧아도 볼만할 텐데. 아무튼 예, 아카데미 거는 약간만 한 요 정도만 줄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고. 네. 일단 대망의 1입니다. 베레타. 흰 점은 이거 제가 찍은 거고요. 여기도 빨간 점은 제가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더블 액션, 싱글 액션 해머가 확실히 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전에서 쏘는 맛은 정말 뭐, 그리고 각인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 네. 뭐 나무랄 게 없습니다. 정말로 단점이라 하면 이런 데 줄 같은 거 하나 있는, 그렇게 뭐 따로 뭐 단점이라고 지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베레타가 명품이긴 했는데 옛날 구형 아카데미 조립식 제품이 이게 존재하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게 좋은 이유가, 일단 기본은 마루이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모니카에서 만들고, 모니카에서는 이런 부품들이 금속이었는데 건스톰으로 넘어오면서 이 부품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치더라선 무게가 좀 가벼워졌다는 거 말고는 일단 그 모니카 제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건스톰에서 모니카의 금형을 가져와서 이 베르타를 발매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죠. 아카데미 베르타가 그때 이제 나름 이제 뭐 지금도 쓸모는 있지만 아카데미 베르타가 괜찮긴 해도, 그러고 보니까 아카데미 베르타가 왕따를 당했네요. 걔도 성능 괜찮은데 쓸만은 해도 이 워낙에 이거 이 베르타 이 녀석이 잘 됐기 때문에, 건스톤 베르타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아카데미 베르타는 요즘은 거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그래도 아카데미 베르타는 그 나름대로 M90이라고 부르나요? M9이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그 녀석 그 나름대로 또 맛이 있어요. 제가 또 그 녀석도 좋아하는데 나름 14세형 중에는 성능이 꽤나 좋습니다. 그 녀석이.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녀석이 그 쿠거, 네, M8000으로 되어 있나요? 아무튼 M800인지 8000인지 8000 맞을 거예요. 쿠거. 그 녀석은 20세형 버전인데 그거의 14세형 버전이 아카데미 M92, M9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카데미 또 이야기한 이유는 그 녀석도 조금 돌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예. 이 훌륭한 그립감, 이 음장 버전 또 호그 그립을 가지고 있네요. 호그 그립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립감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호그 그립이 아닌 녀석은 또 그 나름대로 노멀 그립의 그 완벽한 각인, 네, 이 모양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건스톤 베르타는 아마 지금 생각해도 지구 명작이 아닐까.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거의 외관에 이 안전장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아카데미 제품 구형 제품은 이게 움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짤짤이가 적용되어 있고 장전 시원시원하게 되고요. 이 후퇴거리를 보세요. 마루이 구형 베르타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후퇴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할 때에 장전에서 이 슬라이드를 이 놓는 이 맛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약간 우탄이 약간 있긴 해요. 근데 파워가 약해서 그런지 우탄이 좀 덜한 편입니다. 저기 건스톤 보자, 어떤 거죠? 아크로 모형에서 나온 20세형은 파워가 세서 그런지 우탄이 너무 심한데 이건 파워가 좀 적당해서 그런지 우탄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탄도 제대로 날라가고,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든 제품은 마그넘 빼고 이 녀석 빼고 나머지는 성능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성능은 다 괜찮은 녀석들이에요. 물론 베레타 이 녀석이 제가 봐도 P216이 성능은 조금 더 나오고요. 베레타 이거는 일단 모양, 뭐 외관 재현도, 뭐 성능, 가격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가격이 뭐 P216 저 녀석은 가격이 얼마인가요? 12,000원이었네요. 그래도 뭐 P216 각인이 되어 있는, 각인도 제대로 되어 있고 모델화된 게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예, 여러분, 예, 이 베르타를 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베스트 5 광고에
에어소프트건, 핸드건. 14세용 베스트 5입니다. 20세용 핸드건 베스트. 베스트는 또다시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아직은 순위를 순위는 뭐 정해져 있다고 해도 되겠지만, 네, 일단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